사장은 정규분포로 히스토그램, 자료를 근사하는 작업인데, 우리가 숫자가 있을 때, 스템 앤 리프 플롯, 그다음에 히스토그램으로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정리했더니 모양이 전체적으로 봉우리가 하나고 좌우대칭이고 종모양이다. 그럼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수학 모형이 뭐냐? 정규분포라는 게 있더라. 그럼 아예 이게 정규분포로 근사된다라고 치면 자료를 굉장히 강력하게 요약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저 수능을 다 치고 서울대학에 들어왔을 텐데 수능 점수의 분포 정규분포로 근사가 잘 되죠. 그러니까 백분위 점수, 뭐 표준 점수, 원 점수 이 여러 가지 개념들이 등장하는데 그게 다저이 분포와 연관되어 있는 개념들이겠습니다. 저 단위 변환. 원 점수를 저 표준 점수로 바꾸는 것. 이것이 하나의 단위 변환이죠. 섭씨 온도를 화씨 온도로 바꾸는 것. 또는 그 반대로 바꾸는 것. 이것이 단위 변환이겠습니다. 즉, 단위 변환이라는 게 상수를 더해주거나 빼주거나, 그리고 상수를 곱해주거나 나눠주거나, 이런 것들이 단위 변환이죠. 단위 변환 중에서 특별히 평균을 빼주고 표준 편차로 나누어주는 변환을 표준화 변환이라고 하죠. 여기서 이제 핵계명칙한 표현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확률 변수 x가 평균이 뮤,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n 정규 분포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고 할때 그러한 확률 변수에서 평균 뮤를 빼주고 그렇게 얻어진 편차를 표준 편차들 중에 대표적인 편차로 나눠줘서 얻은 새로운 확률 변수 g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분산이 1인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된다. 즉 분포의 전반적인 모습은 단위 변환에 의해서 변하지 않는다. 그게 첫 번째 사실이고 두 번째는 평균을 빼줬기 때문에 새로운 평균은 0이 된다라는 사실. 세 번째 사실은 표준 편차로 나눴기 때문에 새로운 편차는 1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세 가지 사실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향수를 자극할 만한 표현들이죠. 수능 표준 점수. 요새 보니까 사회탐구가 과목당 50점, 두 과목. 과학탐구가 과목당 50점 해서 두 과목. 언어, 수리, 외국어 각 100점. 이렇게 돼 있고, 50점 만점짜리는 50점을 기준으로 해서 표준화된 값, g의 10배를 곱해서 더해주는 게 표준 점수다. 그래서 사탐, 과탐 이런 50점짜리 과목에 50점을 맞았다는 평균했다 이런 얘기고요. g 값이 0이라는 얘기니까. 이제 평균과 같으면 g 값이 0이죠. 사탐, 과탐이 저 50점보다 10점 더 높다. 그 얘기는 g 값이 플러스 1이라는 얘기니까 그 과목에서 그 과목을 친전 응시생 기준으로 평균 점수보다 그 응시생에 걸친 표준 편차 단위로 한 단위 더 잘했다 이런 얘기죠. 원 점수가 정규분포를 따랐으면 68 법칙에 따라서 평균보다 표준 편차로 한 단위 잘한 사람의 등수는 상위 16등쯤 되는 거죠. 상위 16%. 즉 백분위 수가 하위에서부터 84%. 즉 백분위 점수가 84%면 50점 만점짜리 과목에서 점수가 60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백분위와 표준 점수를 연결시킬 수가 있는 거고 100점이 배점된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 같은 경우에는 뭐 50점에 대해서 계산한 표준 점수에 곱하기 1을 한 거고 그러니까 이것은 100을 기준으로 해서 z 값에 따라 20배를 해서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20점을 더 받았다. 그래서 언수 외국어에서 표준 점수가 120점이다. 그 얘기는 각 과목에서 표준화된 변수값이 플러스 1이다. 이런 얘기고 플러스 1은 68 법칙에 따라서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에 68% 좌우대칭이니까 각각 16% 16%니까 상위 16%에 해당한다. 밑에서부터 따지면 84%. 즉 백분위 수가 밑에서부터 따지니까 누적으로 84%에 해당하는 학생의 언어, 수리, 외국어 표준 점수는 해당 과목에서 120점 이렇게 되는 거죠. 140점을 맞았다. 그럼 상당히 잘한 거죠. 표준 점수, 표준화된 변수값이 플러스 2니까
평균보다 표준 편차 단위로 두 단위 잘했다. 95 법칙에 따라서 상위 2.5%, 즉 100분위 점수로 97.5%, 이런 얘기죠. 자, 여기서 두 개의 히스토그램에 나와 있는 것은 위에 있는 숫자들의 저 3을 곱하고 7을 더해주면 아래 히스토그램이 얻어지는데 전반적인 모양이 같을 수밖에 없죠. 다만 이제 위치와 스케일만 달라진 거죠. 수식으로 보면은 처음 보면 생소한데 보다 보면 익숙해지는 그런 모양인데 수식을 잠깐 써볼게요. 확률 변수 x라는 게 존재하고 이게 확률 변수니까 어떤 값을 취할지 확정돼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낮은 값을 취할 수도 있고 높은 값을 취할 수도 있고 각각의 가능성이 히스토그램의 높이로 표현이 되고 우리가 히스토그램을 밀도 단위로 그렸을 때 각 구간에 속하는 확률이 면적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히스토그램 아래 전체 면적이 1이 되는 그러한 그래프, 그것을 X축에 대한 Y축의 함수값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한 함수 중에 역사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통계학 배우면서 앞으로 가장 많이 이용할 함수가 바로 이러한 함수입니다. 이것을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된 확률 밀도 함수는 중심이 뮤이고 중심으로부터 표준적으로 떨어져 있는 거리가 시그마인 봉우리가 하나고 좌우 대칭이고 종 모양으로 감소하는 이러한 분포가 바로 여기 쓰여져 있는 식입니다. 왜 이런 식인지 이런 식과 저런 그림이 매칭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보면 X에 의존하는 것은 여기 단 한 군데죠. X가 여기만 등장하고 있고 여기 지수함수에 마이너스의 제곱이 있으니까 봉우리가 하나다라는 건 바로 증명이 되죠. X가 뮤일 때 이 함수값이 최대값을 갖겠죠.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뮤에서 피크를 이룬다. 뮤가 무게중심이다 이런 거고 X가 뮤주의로 등장하는 것은 X가 뮤로부터의 편차의 제곱 형태로 등장하니까 플러스로 벗어나 있든 마이너스로 벗어나 있든 편차의 제곱은 같은 값을 취할 테니까 이 함수값이 같겠죠. 그래서 좌우 대칭이라는 게 증명이 됐고 X가 뮤로부터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든 멀리 떨어짐에 따라서 지수로 감소, 마이너스, 감소하니까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해서 전체 모양이 종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다지 아름답지 않은 수식으로 쓰여져 있지만 이 수식이 의미하는 그래프의 모양은 봉우리가 하나고 좌우 대칭이고 극단적인 값의 가능성이 줄어드는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저 미분을 어디까지 배웠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런 함수의 변곡점을 찾는 방법 아세요? 변곡점. 변곡점이라는 것은 이런 점이 변곡점인데 즉 이쪽 부분에서는 증가를 하되 감소하는 속도로 증가하는 거죠. 마치 경제학에서 효용함수가 체감하는 율로 증가하듯이 바로 이러한 점. 중심으로부터 그러한 점까지의 거리가 바로 표준편차입니다. 중심에서 양극단으로 갈수록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이른바 68, 95, 99.7 이런 법칙이 성립하게 돼요. 중심으로부터 표준편차 단위로 한 단위 내의 구간의 전체 면적의 68%, 즉 전체 자료의 68%가 커버가 되고 표준편차로 두 단위 좌우 구간에 95%가 커버가 되고 거꾸로 얘기하면 표준편차 단위로 두 단위 이상
중심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자료는 5%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꼬리가 얇은 거죠, 상대적으로. 또 중심으로부터 표준 편차 단위로 세 단위 좌우 구간 안에는 전체 자료의 99.7%가 커버가 된다. 전체 면적의 99.7%가 위치한다. 바꿔 얘기하면 그 밖에 극단적인 값은 0.3% 정도밖에 발생하지 않는다. 1000번 반복하면 3번 정도 관측될까 말까 하다. 뭐 그런 얘기죠. 이것이 바로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라는 거고 용어 자체가 굉장히 위압적인데 확률이라는 건 좀 직관적이죠. 나중에 우리가 또 구장에 가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밀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히스토그램 공부할 때 밀도 단위라는 것을 소개를 했죠. 그래서 확률 밀도, 확률을 나타내는 밀도다 이런 거고 함수라는 것은 x값을 대입하면 그 밀도 값을 되돌려주니까 함수죠. 그래서 확률 밀도를 표현하는 함수,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정규분포 곡선의 확률 밀도 함수고 여기서 등장하는 파라미터는 단지 두 개죠. 중심이 어디냐, mu. 중심으로부터 관측치 하나하나, 즉 이런 확률 변수 하나를 뽑아내면 중심으로부터 표준적으로 얼마 떨어져 있을 것으로 생각하느냐, 시그마. 두 가지에 의해서 완벽하게 묘사되는 하나의 그 수학적인 모형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표준화 변환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표준화 변환이라고 하는 것이 평균을 빼서 새로운 평균을 0으로 만들어주고 그러한 평균으로부터의 편차를 다시 원래의 표준 편차로 나누어줌으로써 새로운 표준 편차는 1이 되도록 위치와 스케일을 변환해준 그러한 확률 변수 그것이 표준화된 확률 변수였고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Z라는 표현을 썼죠. 그러면 정규분포를 따르는 일반적인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동일한 변환을 해주면 그렇게 새로 얻어진 표준화된 확률 변수 Z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분포를 따르겠습니다. 평균이 1이고 표준 편차가 1인. 평균이 0이 되는 이유는 원래의 평균을 빼줬으니까 평균이 0이 되겠죠. 또 표준 편차가 1이 되는 이유는 평균주의로의 표준적인 편차를 측정해 주는데 그 편차 자체를 원래의 편차로 나눠줬으니까 새로운 표준 편차는 당연히 1이 되겠죠. 따라서 그러한 표준화된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는 다시 여기로 와서 시그마에 대해서 1을 대입하고 뮤에 대해서 0을 대입해서 얻은 식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정규분포 곡선에 대해 성립하는 게 68, 95, 99.7 규칙인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1 구간 안에 68%, 플러스 마이너스 2 구간 안에 95%, 플러스 마이너스 3 구간 안에 99.7%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굳이 평균 주위로 플러스 마이너스 1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이런 표현을 할 필요가 없는 게 평균은 0이 되었고 표준 편차는 1이 되었기 때문에 표준 편차의 한 배, 두 배 이런 표현을 쓸 필요가 굳이 없는 거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편리하니까 정의한 특정한 형태의 정규분포, 이것이 바로 표준 정규분포입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좌우대칭이고 종모양이고 봉우리가 하나임. 정규분포 곡선 아래 면적을 찾는 방식은 여러분들 책 뒤에 정규분포 표를 보면 제일 위에 있는 그림처럼 0으로부터 특정 위치까지의 면적이 빗금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 특정 위치 값에 따라서 그 면적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68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표를 이용해서 한번 확인하고 있는 셈인데 이게 좌우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면적이 68%가 되기 위해서는 0에서 1 사이의 면적이 그 절반인 34%, 즉 0.34
가 돼야 되는데 과연 그런지 표를 이용해서 확인해 보면 오른쪽에 나와 있는 표가 여러분들 그 책 뒤에 있는 표의 일부분이죠. 그래서 첫 번째 열에는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그 경계점의 위치가 표현되어 있고 첫 번째 행에는 그 소수점 이하 두 번째 자리 위치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은 1.00이니까 1.0의 위치와 0.00의 위치가 만나는 위치를 보면 0.3413 근사에서 34% 면적이 되고 따라서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의 면적은 그 두 배인 68%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평균과 표준 편차. 자료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수치만 가지고 전체 분포의 모양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저 한은행이 특정 영업일에 지급 준비금 부족을 겪을 가능성을 한번 계산해봐라 이런 거고 여러분들이 수업 끝나고 나서 자습을 한번 해보세요. 이번에는 백분위 수. 전체 자료의 분포를 100개의 구간으로 나누면 99개의 경계점이 필요하겠죠? 전체 자료의 분포를 좌우 같도록, 면적이 같도록 둘로 나누기 위해서는 하나의 경계점이 필요했었죠. 그 하나의 경계점이 중앙값이라는 개념이었죠. 중앙값. 그거보다 큰 값들이 50%, 작은 값들이 50%. 덴시티로 표현된 히스토그램에서 왼쪽 면적이 50%, 오른쪽 면적이 50%인 그 경계점의 위치가 바로 중앙값이었죠. 그래서 중앙값은 전체 면적을 둘로 나누는 경계점에 해당됩니다. 백분위 수는 전체 면적을 100개로 나누어주는 99개의 경계점이고 그 각각의 경계점을 각각 제1백분위 수, 제2백분위 수, 제99백분위 수 이렇게 부르는 거죠. 영어로는 퍼센타일, 퍼센트라는 게 100으로 나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퍼센타일 이런 의미죠. 여러분들이 저 유학 갈 때 뭐 GRE 시험을 쳤는데 성적이 99%가 나왔다, 99퍼센타일이 나왔다. 100분위 수로 99에 해당된다. 그러면 저 굉장히 잘 친 거죠. 거꾸로 100분위 수로 뭐 20퍼센타일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갈 데가 없죠. 이것은 우리나라 가구 소득 분포입니다. 2008년도의 실제 데이터고 출처는 통계청의 마이크로 데이터인데 이 가구 소득 분포, 소득 분포, 임금의 분포 이런 걸 보면 전에 얘기한 것처럼 좌우 대칭이 아니죠. 정규 분포하고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평균과 표준 편차만 가지고 분포의 전반적인 모양이 묘사가 잘 될 리가 없죠. 따라서 우리는 소득 분포를 얘기할 때는 퍼센타일 정보를 종종 많이 쓰겠어요. 100개로 계층을 나누면 99개의 퍼센타일이 필요할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득을 10개 구간으로 나누기도 하죠. 제1-10분위 수, 제2-10분위 수, 제99-10분위 수 이런 표현들을 쓰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1-10분위 수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은 뭐예요? 바닥에서 100명 중에 10번째로 못 사는 사람의 소득, 제90퍼센타일 또는 제9-10분위 수에 해당하는 소득은 상위 10% 위치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 이렇게 되고 그 비율을 계산하면 근데 그 비율이 6이 나왔다. 그것은 상위 10%인 사람의 소득이 하위 10% 사람의 소득의 6배다. 뭐 이런 해석을 해서 그 비율로서 소득의 불평등 지표로 쓸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상대적 위치에 해당하는 값들을 확정해주는 개념이 100분위 수, 뭐 10분위 수, 뒤에서 우리가 배울 4분위 수, 뭐 또 20%씩 나누면 5분위 수, 뭐 등등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정의해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이 소득 분포를 보면 이 통계
상으로 잡히는 소득이 실제 소득보다는 상당히 낮죠. 중앙값 소득이 저 가구 소득 기준으로 연간 3,254만 원. 이거보다 훨씬 높죠. 4분위 수는 전체 구간을 4수로 나눈 거죠. 4수로 나눈 3개의 경계점. 이것이 각각 제1 4분위 수, 제2, 제3 4분위 수고 4분위 수 범위는 제3 4분위 수에서 제1 4분위 수를 뺀 값이죠. 이것도 일종의 불평등의 지표로 쓸 수가 있는데 상위 25%인 사람의 소득과 하위 25%인 사람의 소득은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나느냐 뭐 이런 의미겠습니다. 종종 저 자료가 있을 때 최소값, 최대값, 그 다음에 세 개의 경계점 제1, 제2, 제3, 4분위 수 이 다섯 개의 숫자를 5 number summary, 그래서 데이터 분포에 다섯 숫자를 이용한 요약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서 보여드렸던 우리나라 가구소득 분포를 다섯 개 숫자를 이용해서 상자 형태로 요약한 그림이고 이러한 그림을 상자 그림이라고 불러요. 상자같이 생겼죠, 중간에. 양끝으로 꼬리가 달려 있습니다. 끈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 끈은 최대값, 뭐 굉장히 큰 값을 표현하는 거고 아래쪽 끈의 위치는 그 최소값 내지 작은 값을 표현하는 거죠. 최대값, 최소값을 표현할 수도 있고 자료가 워낙 많은 상태에서 최대값은 한이 없으니까 또 최소값은 또 굉장히 작은 값일 수 있으니까 최대값, 최소값 대신에 99 백분위 수와 1 백분위 수를 쌍으로 쓰거나 아니면 좀 더 또 완화해서 95 백분위 수와 제5 백분위 수를 표현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상자 그림을 이용하면 서로 다른 자료를 비교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말린 동태 쭉 늘어난 것 같은 그림은 2008년도에 우리나라 거래소에 있던 시가총액 상위 9개 종목의 주간 수익률의 분포와 코스피 지수의 주간 수익률 분포를 합쳐서 전부 10개의 자산에 대한 weekly rate of return, 주간 수익률 분포를 상자 그림의 형태로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소개를 제가 하면 여러분들은 저 수업 끝나고 나가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나라 거래소를 접속을 하고 아니면 증권사를 접속을 하고 2008년도의 데이터 아니면 가장 최근의 데이터, 최근 1년의 데이터 주간 데이터니까 연초 연말 거래가 빠지면 한 50개 정도 데이터가 있겠죠. 주가 수익률을 계산해서 여러분 스스로 이런 그림들을 한번 계산해서 그려보세요. 그래야 실제 여기서 배우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2008년도에 10개의 자산에 대해서 그 중에 9개 자산은 실제 인디비주얼 시큐리티고 개별 자산이고 첫 번째는 종합지수니까 하나의 컴포짓 애셋이죠. 그 10개에 대해서 주간 수익률 분포를 비교해 본 결과 대략적인 패턴은 종합주가지수의 주가 수익률 분포가 개별 종목의 주간 수익률 분포에 비해서 4분위 수 범위가 좁죠. 이게 통상 여러분들이 상식에 의하거나 아니면 재무 이론에 따랐을 때 투자 다변화를 하면 위험이 줄어든다. 그것을 상자 그림을 통해서 뭐 어느 정도는 확인하고 있는 거죠. 반대로 5번에 해당하는 종목, 포스코인데 4분위 수 범위가 넓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운이 좋게 한 주를 선택해서 투자했으면 한 주 만에 50%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주가 있었고 반대로 종목에 따라서는 잘못 골랐으면 한 주 만에 20% 손해를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개별 종목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표준 점수와 백분위 점수, 백분위 수 사이의 관계를 연습시킨 하나의 엑서사이즈고 2009년도 1학기
통계학 중간고사에서 상위 5%에 해당하는 학생의 점수를 추정하라. 다만 당시의 평균 점수는 50점 만점에 실제 데이터입니다. 27.93점이었고 표준 편차는 8.52점이었다. 수업 끝나고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거 스스로 못 풀면 상위 5%에 들 가능성은 0이라고 보면 되겠죠.